안녕하세요. 닥통치과 홍순재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악전치부에 연달아서 치아를 발치하게 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케이스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젊은 환자분이셨는데요. 지금 오셨을 때는 지금 이렇게 임시치아를 끼고 계신 상태셨습니다. 저 임시치아 상태셨는데 뭔가 좀 사연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놀랍게도 그 임시치아를 빼고 나니까 잔존 측은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측에 지금 21번 자리는 이제 발치를 하고 발치와가 이제 암은 상태인데 나머지 이 세 개의 치아는 모두 측은 우식, 뭐 추정컨대 뭐 이렇게 포스트가 돼 있던 코어 부분이 모두 탈락된 상태로 임시치아를 이렇게 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치과 병원을 좀 알아보고 계신 그런 상태셨습니다. 젊은 여성분이 이런 상태로 이렇게 조금 계시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상태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미적으로 원하시는데 과연 심미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싶지 않은 케이스였죠. 그래서 OPG를 찍어본 모습인데요. 모두 근관치료도 다 되어 있지 않고 측은 우식 상태에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반면에 여기 21번 발치된 부위에는 고리식을 한 걸로 추정되는 그런 방사선 흑화도를 레드댄스들을 보이고 있었고요. 환자분은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상담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5개월 후에 드디어 이제 환자분이 다시 나타나셨는데요. 이제는 치료를 여기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치료를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안모 상태를 보게 되면 안면 비대칭이 있으셨고요. OPG를 보게 되면 그 우측에 하악의 그 콘다일 넥이 짧고 이제 콘다일 헤드가 많이 플래트닝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상악도 그렇고 하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운 안면 비대칭 소견을 보였고요. 그에 따라서 치축도 기울어져 있고 상악의 교합평면도 캔팅이 있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치료 계획을 조금 구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콤빔 CT를 촬영해서 21번 발치했던 부위를 확대한 모습입니다. 섹션을 보게 되면 예전에 발치한 자리 이제 고리식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 부위를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지금 골폭이 거의 4mm에서 5mm 정도 부분적으로 4mm 또 부분적으로 5mm 이렇게 되는 굉장히 리치 폭이 좁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콤빔 CT의 이런 소견이 임상적으로도 보게 되면 21번의 순축에 볼륨이 많이 꺼져 있는 그런 것과 일치하는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치아를 보게 되면 11번 치아는 이제 중절치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근관치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가봉 상태였고 에피칼 쪽에는 지금 근관치료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페네스트레이션, 에피칼 리전 때문에 이제 순축에 피질골이 흡수된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11번 부위에 이제 골폭도 알베올라본의 그 버코팔라탈 위트가 굉장히 적게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대략 이 콤빔 CT에서 옆에 보면 이 룰러가 있는데 이 룰러를 여기다가 이제 갖다 대고 추정을 한다면 충분히 잡아봐야 한 6mm 정도 나오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자, 11번 부위에 약간 정중앙에서 빗겨서 다른 부위를 커팅한 모습인데 에피칼 쪽에 이렇게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가 보이고 있죠. 자, 레벨 플레이트는 굉장히 얇은 상태였고요. 이제 12번 컷을 보겠습니다. 12번, 그 다음에 13번 이렇게 이제 계속 컷을 좀 보겠는데요. 13번 컷을 먼저 보게 되면 순축의 이 루트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출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역시 레벨 플레이트가 굉장히 얇은 그런 상태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콤빔 CT를 3D로 한번 보게 됐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견치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11번 부위는 에피칼 쪽에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가 관찰이 되고 있고, 측절지 부위에는 이제 함몰 부위가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대해서 약간 옆에서 비스듬하게 바라본 각도인데, 이 전체 측은이 이렇게 골반과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상황들을 이제 XER 컷으로 쭉 단면을 한번 쭉 보게 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견치가 이렇게 골반과 쪽으로 튀어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뭐 중절치랑 측절치 역시 거의 레비알 플레이트에 바짝 붙어 있는데, 레비알 쪽에 보니 거의 뭐 굉장히 얇다, 페이퍼 띤한 정도로 얇다라고 판단이 드는 경우였고요. 그리고 이제 11번과 21번 가운데 사이에는 레이저 팔라틴 커널이 굉장히 그 상방으로 갈수록 커져 있는 그런 엔라지먼트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저렇게 커져 있죠. 자, 그래서 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저세 개의 치아를 모두 빼고 임플란트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발치한 자리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발치한 자리는 골폭이 좁다라는 게 이제 관건인데, 이 옆에 치아들은 이제 이 상태라도 치근을 남겨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잇몸의 형태를 그대로, 그리고 레비알 쪽의 볼륨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발치하는 순간 저 레비알 띤 플레이트가 번들보니 흡수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쪽에 볼륨이 많이 상실될 것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게 이제 이 21번에 발치하고 고리식한 자리도 고리식을 했지만 레비알 쪽이 많이 꺼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속해서 이세개 차를 다 발치를 하게 되면, 저 지금 남아있는 인터덴탈 파필라의 어떤 이런 연조직 모습들이 과연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대부분 치간유두가 이제 상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치간유두의 상실이라든지 레벨 쪽의 볼륨의 흡수, 꺼짐 현상, 그리고 이쪽 미리 발치한 예전 자리에 어떤 레벨 쪽에 볼륨의 부족,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부위가 이제 견치인데요. 견치가 치근이 바짝 레벨 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돼 있는데, 만일 저 견치를 다 발치하고 저쪽에 볼륨이 많이 꺼지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악궁이 막 이렇게 마우스 입술과 이렇게 우리가 코너스톤이라고 부르죠, 견치가. 그러면서 이제 립 서포트, 입술 지지되는 것들이 많이 바뀔 수 있는 측면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쪽을 이제 GBR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플랩을 크게 여는 게 이제 좀 주저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옆에 이런 잇몸이 그대로 저 형태가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21번에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지금 이쪽 반대편 11번, 12번, 13번 부위에 그 잇몸의 어떤 형태는 그대로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약간 상충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끝에 치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그 이렇게 연속적으로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경우에 심미적인 결과를, 그리고 또 장기적인 안정성을 생각해 봐서 좀그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린 결론은, 다음에 이제 지금 1, 2, 3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세 가지 방법으로 순서대로 치료를 계획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먼저 여기 발치가 이미 되어 있던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GBR을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좀 플랩을 크게 열지 않고 이쪽을 열지 않고 요 부분만 열어서 하는, 그리고 트랜스뮤코잘 힐링을 통한 GBR을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번과 대칭이 돼야 되는 21번을 식립을 한 후에 11번을 발치하고 즉시 식립을 하고, 13번을 발치하고 즉시 식립을 하는데, 이 레비알 쪽에 페리오돈탈 리가먼트가 그띤 레비알 번들본을 계속 잡아주게끔 하기 위해서 파샬 익스트랙션 테라피, 즉 발치할 적에
치근을 레비알 쪽에 일부 남기는 테크닉을 계획을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이제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지금 남아 있는 이런 볼륨과 그 진지발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요 12번 자리는 이제 나중에 이 부위는 그냥 치근을 속에 묻어버리는, 잇몸 속에 묻어버리는, 이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해서 묻어버리는 방법을 통해서 여기에 발치가 되면 또이 부위가 꺼지게 되면 옆에 치아에 볼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볼륨 유지를 위해서 치근을 유지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수술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서지컬 페이즈가 모두 1, 2, 3,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단계 수술은 이 21번 자리에 먼저 디에피텔리제이션을 해서 이렇게 상피를 제거한 후에 U자 형태로 인시전을 가하고 저 U자 저 상피 제거한 부위는 안쪽으로 말아 넣는 롤 테크닉을 계획을 했습니다. 볼륨을 좀 증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짧은 인시전을 주고 풀 테크닉스 플랩을 제끼고요. 이렇게 제낀 상태에서 이 릿지 폭이 굉장히 좁은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 팔라탈 쪽이 오히려 뼈가 없고 레비알 쪽은 고리식해서 그나마 좀 볼륨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드릴링을 팔라탈 쪽에서 해야겠다. 그래서 팔라탈 쪽에서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의 모습이 되겠고요. 팔라탈 쪽에서 식립을 하다 보니까 임플란트의 에이펙스가 이렇게 페네스트레이션으로 레비알 플레이트를 뚫고 나온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고리식을 했는데 고리식은 그냥 더 그라프트 이종골이죠. 포사인 오리진에 이종골을 위치를 시켰고 그 상방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베리어 멤브레인, 이때는 제이슨 멤브레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사인 오리진에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을 위치를 시켰고 지금 여기 힐링 업옷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교환면 쪽에 있었던 연조직을 레비알 플랩 쪽에 붙은 상태에서 롤 플랩을 해서 이쪽 레비알 쪽의 볼륨을 이제 말아서 두껍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6-0, 7-0 나일론을 이용해서 봉합을 했고요. 지금 교환면에서 보시면 6-0, 7-0 나일론으로 봉합을 해서 지금 이쪽에 보면 이제 볼륨이 좀 증가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3주 후에 이제 실밥을 빼러 왔을 때 모습인데요. 레비알 쪽에 이제 롤 플랩을 했기 때문에 볼륨이 많이 증가되고 고리식도 했고 해서 볼륨이 좀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밥 제거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잘안 물어서 이제는 두 번째 페이즈 수술이 되겠죠. 11번과 13번에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 즉 파셜 익스트랙션 테라피로 레벨 쪽에 번들번을 메인테인 하기 위해서 루트를 일부 남기는 테크닉을 하면서 임플란트 동시 식립을 하는 이때 이 11번은 에이피칼 쪽에 페네스트레이션이 있었고요. 요 13번도 루트가 본 하우징 바깥쪽으로 돌출이 돼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컴펜세이션 하기 위해서 본그라프트를 이 에이피칼 쪽에도 좀 하기로 그렇게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모습은 치근을 제거를 한 후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레비알 쪽에는 치근을 이렇게 남긴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11번과 13번 부위에 치근을 레비알 쪽에 남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자, 임플란트를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식립을 했고요. 에이피칼 쪽에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본 하우징 바깥쪽으로 오그멘테이션하는 그래프트를 하기 위해서 이때는 이제 역시 진지발 마진의 이런 아키텍처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에이피칼 쪽에 이렇게 터널링 테크닉을 이용해서 본 그래프트를 시행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터널링을 했고 지금 본 그래프트는 더 그래프트 마찬가지로 위치시켰고 지금 연조직을 약간 오그멘테이션 하는 그런 의도로 베리어 멤브레인은 알로제닉 더말 메이트릭스를 사용해서 지금 위치를 시킨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위에는 이제 7-0 나일론으로 봉합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플란트 두 개를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으로 발치 즉시 승립하고 본그래프트까지 했고요. 이 발치 와인은 전혀 고리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날 드레싱 했을 때 모습이 되겠고요. 2주 후에 이제 실밥을 빼러 왔을 때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제 1기 서지컬 페이즈 1기 때 했던 실밥도 일부 남아 있었는데 요롤 플랩을 잡아주는 요 스티치도 같이 제거를 해야 되겠고 요쪽 부위 이제 스티치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잘 암은 상태를 확인하고 요게 이제 수루 촬영한 OP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를 이제 계획한 세 개는 다 식립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이제 잉시치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먼저 식립한 부위에 21번 자리는 먼저 싱글로 이렇게 임플란트에 직접 고정하는 템포러리 포스트를 통해서 임시치아를 먼저 장착을 했고요. 이제 여기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통해서 식립했던 부위의 힐링업엇을 빼고 이 부위에 이제 임시치아를 브릿지 형태로 낄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리 인상을 떠서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측절치 12번에 지금 이제 루트 서머전스, 그러니까 잇몸 이식을 해서 이제 루트를 잇몸 속으로 묻어버리는 테크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치근을 좀더 삭제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삭제를 한 후에 이 부위를 씰링하기 위해서 루트 커널에서 나오는 그런 세균들이 있으면 실패하고 나중에 감염이 될수 있죠. 그래서 루트 커널 테라피를 한 후에 저 부위를 코어 부위에 이제 글래스 아이노머로 채워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팔라탈 쪽에서 에피테리얼 커넥티브 티슈,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띄어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위치를 시켰고요. 위치 시킨 거를 이제 봉합을 해서 고정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이렇게 발치한 소켓에다가 위치시켜서 씰링하는 그런 테크닉을 사켓 씰 서저리라고 하죠. 소켓 씰 서저리. 그래서 그거를 할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발치와 소켓의 인너 에피텔리움을 잘 제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채득을 할 때, 하베스팅을 할때 가급적이면은 커넥티브 티슈, 라미나 프로프리아 부위를 충분히 포함해서 이 부위에서 이 이너 에피텔리움이 제거된 커넥티브 티슈 부위와 잘 이제 인택이 돼서 붙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포지셔닝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런 매트리스 수처로 버클과 팔라탈에서 충분히 저거를 고정을 시킨 모습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힐링업엇을 빼고 준비해놨던 임플란트 고정성 템포라리를 장착을 해서 꿰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암은 상태가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잘 아물었는데 1번, 1번 사이를 이렇게 틈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콘택 때문에 혹시 좀 체결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초기 힐링될 때는 무조건 이런 인터널 서머지 타입의 임플란트들은 커넥션이 완벽하게 체결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띄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실밥을 제거를 하고 이제 암은 상태가 되겠고요. 이제 인상을 뜨기로 한 상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템포라리를 제거를 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임시치아를 제거하고 보니까 이제 잇몸의 형태가 그대로 잘 유지된 게 보이죠. 자, 먼저 서지컬 페이즈 1에서 했던 이 부위는 고리식을 하고 롤 플랩을 해서 레벨 쪽에 연조직을 확보를 했고 지금 서지컬 페이즈 2에서 11번과 13번 부위는 레비알 쪽에 루트를 남겨놨기 때문에 지금 레비알 쪽에 컨터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서지컬 페이즈 3에서 이 12번 부위의 루트는 루트 커널 테라피를 하고 이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통해서 사켓 씰 서저리를 해서 이제 루트 서머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역시 이 11번, 12번, 13번 부위의 인터덴탈 파필라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라베알에서 보더라도 라베알 쪽의 볼륨이 그대로 유지되고
21번 부위에는 레이벨 쪽에 볼륨이 좀더 확보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상을 뜨는데, 제가 이제 요 사진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그대로 형태가 유지가 됐다라는 게 굉장히 이 치료에 있어서 좋은 결과에 아주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플란트 보철은, 하나는 이제 싱글로,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임플란트에 이제 이렇게 연결된 브릿지 타입으로 제작을 했고요. 이 제작된 임플란트 보철물을 이제 세팅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이제 요거는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요 템포라리를 보게 되면 조금 아쉬운 부위는 요런 부위에 이제 비어 있지만 레벨 쪽에 이제 볼륨과 이 인터덴탈 파필라도 거의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상태죠. 그래서 템포라리를 제거를 하고 이제 최종 보철물을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12번 부위에는 이제 루트 서머전스를 해서 저렇게 치근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있죠. 지금 보시면 루트 커널 테라피를 해서 GP콘이 에피칼 쪽에 있고 이제 그 상방에는 글래스아이노머로 필링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하고 한달 후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예, 이제 잇몸이 많이 머츄레이션이 더 되고 조직 반응도 조금 더 안정화되고 있는데 기존에 잘 유지되고 있던 부위는 너무 정말 내 이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럽고 이제 힐드리지였죠. 힐드리지는 아직도 약간 잇몸이 좀더 머츄레이션이 필요한 상태셨습니다. 예, 확대 보면 인터덴탈 파필라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레벨 쪽에 볼륨도 잘 유지가 되어 있고 안모 사진이고요. 웃었을 때 보면 치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이게 임플란트인지 뭐 브릿지인지 그런 의심이 가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내 치아로 되게끔 하는 게 이제 최종 목표였는데 많이 근사치로 만족스럽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진 상태와 완성 상태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두달후 팔로우업을 한 모습이 되겠는데 기타 염증이나 이런 거 없이 비교적 잘 이렇게 잇몸이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특히 지금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측절치 부위인데 요게 폰틱입니다. 폰틱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치근이 있는 데서 저 이렇게 자연치아가 쭉 출현하듯이 자연스러운 잇몸의 볼륨과 인터덴탈 파필라가 관찰이 되고 있고요. 지금 힐드리치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쪽은 사실 이쪽 하나만 치료를 만약에 하고 이쪽 지금 반대편은 자연치아가 그대로 있었다라면 좀더 확실한 GBR 그리고 확실한 GBR을 해놓고 나중에 2차 수술할 때 커넥티브 티슈그래프트를 해서 레벨 쪽에 볼륨을 좀더 확실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선택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11번, 12번, 13번 이런 부위도 이제 연속적으로 4개의 앞니가 연속적으로 상실된 상태에서 이제 임플란트로 회복을 해야 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이런 원래 있었던 잇몸의 아키텍처를 진지발 아키텍처를 최대한 보존하고자 했었죠. 그래서 잇몸을 크게 열거나 복잡한 GBR을 하지 않고 비교적 한 번에 연조직도 볼륨을 살리고 고리식도 하고 임플란트도 식립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축에는 약간의 아쉬움, 볼륨에서의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기적인 팔로우업이 이제 중요할 텐데 이제 요거는 2019년 8월에 이제 1년 됐을 때, 그러니까 최종 보철물이 들어간 후 1년이 지났을 때의 OPG 모습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의 본 레벨은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었고, 루트 서머전스한 그 치근도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종 보철물을 끼워드리고 1년이 지났을 때 구강 모습이 되겠는데요. 그대로 그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한 부위와 루트 서머전스한 부위 이런 부위는 레비알 쪽에 그 치근들이 페로넨탈 리가먼트를 유지해 주니까 볼륨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었고 인터덴탈 파필라도 그대로 좀 물론 파필라 픽이 약간 블런트하긴 하지만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굉장히 그 뭔가 좀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힐드리치의 그 잇몸도 굉장히 시간을 갈수록 좀더 자연스러워서 볼륨감을 확보한, 회복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약간 아쉬움은 있지만 예전에 그 이렇게 데피니티브 프로시시스가 들어가고 1년 됐을 때이 상태를 예전에 세팅하고 2개월 때랑 비교를 해본다면 훨씬 자연스러운 잇몸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각도에서는 이제 요 견치가 임플란트인데 마치 루트가 있는 것처럼 이 걸윙 쉐입의 어떤 대칭적인 이 치아에서 나오는 출현 이머전스 프로파일이라든지 보철물의 이 레벨처 컨투어가 이 위쪽에 잇몸 컨투어랑 대칭이 되게끔 거의 볼륨이 소실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측절치 부위도 마찬가지죠. 여기 측은이 있기 때문에 이 11번과 12번 사이에 이런 볼록한 느낌의 볼륨감이 그대로 유지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금년 5월에 그 1년 됐을 때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2년 됐을 때 모습인데 거의 유사하게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다소 약간 변화라고 느껴진다는 거는 요 11번과 21번 사이에 요런 부위들이 약간 아쉬운 그런 파필라 픽이 좀더 샤프하게 뾰족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역시 지나니까 약간씩은 블런트해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약간 이제 버즈 아이 뷰로 밑에서 올려다 본 모습인데 이 11번 부위의 힐들 있지 부위도 굉장히 볼륨을 잘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역시 볼륨을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년까지 팔로우업을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제 콤빔 시트를 통해서 이제 속 상태는 어떨까 이제 확인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11번 부위에 지금 보시면 이 임플란트가 있고요. 지금 레벨 쪽에 저희 라디오팩하게 보이는 거는 잔존 측은입니다. 레벨 플레이트가 워낙 얇았기 때문에 그 얇은 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끔 이렇게 측은이 남겨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임플란트의 레비알 사이드와 남겨진 측은 그 사이 공간에는 고리식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위는 일부 연조직이 다운그로스해서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콤빔 시티 소견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루트 서머전스를 한 부분이죠. 그래서 루트 서머전스를 하고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12번과 13번 부위, 이 부위 역시 볼륨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터널링을 해서 레비알 쪽에 볼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리식을 했죠. 본 옥멘테이션을 했는데 그 볼륨이 그대로 고라가 돼서 일부는 고라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부위인데요. 이 부위 역시 11번 치아와 유사하게 잔존 측은 이 레벨 플레이트 쪽에 이렇게 서포트 하면서 있는 것이 보이고 이 잔존 측은과 임플란트 사이의 갭은 약간의 연조직의 다운그로스한 그런 레디오 루센트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13번 측은이 본 하우징 바깥쪽으로 돌출돼서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그 부위가 고리식을 안 하면 많이 꺼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터널링을 해서 이제 본 오그멘테이션을 했는데 그 덕분인지 13번 부위의 그 레비알 쪽에도 컨터가 본옥 그 더크라프트를 고리식을 했었는데 그대로 리모델링이 되면서 새롭게 이렇게 볼륨을 그대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힐드리치의 식립한 임플란트를 보게 되면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그 골폭이 좁았던 부위죠. 이 좁았던 부위인데 지금 보시면 에이피칼 쪽에 이렇게 페네스트레이션이 있었던 부위의 고리식한 부위는 이 CT를 확인해 본 걸로 추정해서는 완전히 고라가 돼서 임플란트 에이펙스를 덮었다고 보기에는
뭔가 흡수돼서 없어진 상태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힐드리츠를 제대로 GBR을 하려면 플랩을 크게 열고 코리칼 퍼포레이션을 주고 그런 후에 고리식을 하고 공간 유지가 되게끔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트랜스뮤코잘 힐링을 할게 아니라 완전히 서머스를 시켜서 서뮤코잘 힐링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 보게 되면 레비알 쪽에 레비알 본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상태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22번 이제 이거는 임플란트 치료와 관계 없는데 22번 치아를 한번 이 콤빔 시트를 보면요. 이 환자분이 얼마나 맥실라의 알베올라 본의 프로파일이 thin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저 22번 치아의 레비알 쪽 플레이트도 거의 페이퍼 thin하게 굉장히 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이 옆에 치아도 이제 이런 상태인데 이런 치아보다도 더 돌출되게 GBR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뭐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라도 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물론 더 두껍게 레벨 폼 플레이트를 GBR로 만들 수 있으면 더 마음은 놓이겠죠. 근데 이제 그런 GBR을 하기에는 옆에 치아들의 상태라든지 플랩을 크게 여는 것이 주저됐기 때문에 이제 요런 정도로 만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엑시알 컷을 한번 쭉 볼게요.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커팅을 한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11번에 하얗게 보이는 그리고 13번에 하얗게 보이는 저 손톱 모양으로 반달, 초생달 모양으로 보이는 게 이제 남겨둔 치근의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 팔라탈 쪽에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상방으로 올라가 보게 되면 좀더 상방으로 올라갈수록 임플란트들 주변에 지금 보면은 터널링을 해서 고리식했던 그런 볼록한 느낌의 고라된 느낌들이 이런 부위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11번 임플란트 에 비해서 21번 임플란트 에이펙스는 많이 레비알 쪽으로 페네스트레이션이 되면서 약간 돌출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두 임플란트 모두 네이조 팔라틴 커널이 굉장히 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네이조 팔라틴 커널을 침범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상방에 가게 되면 요런 부위 있죠. 요런 부위 견치의 상방 부위에 저런 볼록한 덴스티는 익스트라 서켓 그래프트, 즉 터널링을 해서 고리식을 했던 것이 그대로 고라가 되면서 지금 보시면 측절치 부위와 중절치 부위까지 이런 부위에 꺼지지 않게끔 두툼하게 볼륨을 잡아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처음 상태 사진을 한번 쳐다보면요. 이 일을 빼지 않고 이런 그 치근 오식 상태로라도 빼지 않은 상태로 저한테 왔다라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발치를 했던 자리는 굉장히 볼륨이 없었는데 만일 이세개 치아를 모두 다 타치과에서 발치를 하고 이쪽에 볼륨이 다 상실이 되고 인터덴탈 파필라까지 다 없어진 상태에서 만일 임플란트 치료를 하러 저한테 오셨더라면 과연 앞서 보셨던 이런 임상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는 결과가 가능했을까? 저는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치근이 남겨진 상태로 왔을 때 제가 이제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통해서 그리고 치근을 남겨둠으로써 저런 볼륨과 컨투어, 인터덴탈 파필라 모든 것을 다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볼륨을 유지를 하려면 치아를 다 발치하지 않고 페리오덴탈 리가먼트를 바이탈하게 펑셔널하게 남기는 그런 파셜 익스트랙션 테라피. 파셜 익스트랙션 테라피에는 루트 멤브레인, 소켓
쉴드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폰틱 쉴드라는 테크닉도 있고, 지금 12번 부위에 이렇게 루트를 서머전스라는 루트 서머전스, 요세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이제 그런 테크닉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남겨둠으로써 이제 볼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이 케이스에서 연속해서 앞니가 상실된 그런 경우에 심미적 회복에서 가장 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임플란트 식립에 대한 언급을 좀 드릴 텐데요. 이런 앞니 임플란트에서는 무엇보다도 4D 4차원적으로 임플란트를, 이 4차원이라는 거는 이제 타이밍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3차원의 XYZ 그 3차원 공간에 얼마나 이상적인 위치에 식립하는 거냐, 그 다음에 식립하는 그 타이밍까지 포함해서 이 4D라고 보통 부르는데, 얼마나 그 4D를 정확하게 식립하느냐가 이런 심미적인 부위에서 임플란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